온실한 3개층으로 된 묘판에서 어린 인삼이 자라고 있습니다. 모밭에서 묘를 길러 본밭에 이식하기 전에 새싹 쌓인 묘삼은 대부분 노지에서 평면 배드 방식으로 재배하지만 이곳에서는 서너 개 층으로 된 다단 배드를 사용합니다. 온도와 빛에 민감한 인삼의 특성을 감안해 냉각 쿨러와 팬으로 공기를 순환시켜 아래쪽과 위쪽의 온도 차이를 조절하고 층마다 인공 광원을 설치했습니다.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4개 층으로 할 때 평면 재배의 약 3배 정도. 노지 재배에 비해 시설 투자비가 10배 이상 높지만 해마다 시설을 설치했다 철거할 필요 없이 반영구적이고 무농약 대량 재배가 가능합니다. 1단보다 3단, 4단까지 도전하게 되면 그만큼 생산성도 3배, 4배까지 증가한다는 데 일단 착안을 했고요. 이 회사는 다단 재배 방식의 국내 최초 대규모 묘삼 온실 단지를 조성해 천만 주가량의 새싹 인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북농업기술원 풍기인삼연구소와 경사형 재배 방식을 개발해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사형은 평면 재배보다 흙사용량이 5분의 1로 줄고 생산량은 2배 이상 늘지만 인공광원이 필요 없고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이제 대응할 수가 있고 또 무농약 친환경 묘삼 생산을 대량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생산성과 경제성을 갖춘 인삼 재배 방법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새로운 소득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TBC 이지원입니다.